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.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쟁을 반대한다.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.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강권 행위와 지금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그 추정세력이 벌리고 있는 전쟁 준비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정당방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고 있다.